이 동네에서 자주 보는 모녀지간 된 사람인데 딸이 엄마한테 너무 참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것 같아서. 안녕하세요. 예. 아, 예. 방송국에서 왔는데요. 예. 예. 동네에서 굉장히 효녀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셔가지고. 예. 제가요? 예, 예. 아이고 참. 아닌데요. 저희 막내 여동생인데요. 잘못하신 것 같아. 여동생이에요. 근데 몸이 뚫어진 것 같습니다. 뭐 신경질나 그 말 수도 있는 거지. 죄송합니다. 애가 좀 성질이 까칠해서 그래요. 저희도 되게 신뢰를 좀 범했네요. 아니 처음에는 그러세요. 그런 분들 많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. 본인이 좀 속상하겠죠. 죄송해요. 예, 죄송해요. 동생이 좀 몸에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.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요. 됐다. 작은 공주, 나는 큰 공주. 내가 여왕 할게. 너 공주 해라 그냥. 공주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품위 있게 해야지. 반찬은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려고 그러는 편이에요. 왜냐면 지가 먹고 싶은 거 해주는 게 저도 기분 좋죠. 잘 먹어야지. 밖에 쫓아내서 그런가? 너 유별난 법이다. 원래 공주는 유별난 법이다. 내가 공주였는데 여왕으로 성격을 하니까 좀 그렇네. 맛있어요? 응. 엄마가 제가 돌아가실 때가 다섯이었던 것 같아요. 다섯이 같으니까 아버지는 아마 제가 24살에 돌아가셨는가 봐요. 그러니까 30년 넘었죠. 그래 돌아가셨어요. 1년 사이 두고. 왜 길 가다 웨딩드레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눈이 안 떨어지고 눈물 나오고 아 나 저거 보면 나도 참 젊어서 이뻤을 건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. 저는 당연히 얘를 제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이뻐해줘도 내가 데리고 옆에 있어야 되지 어디를 보낸다는 건 상상을 안 해봤어요. 네, 여보세요? 그래, 준비해가지고 빨리 갈게. 근데 시간 많이는 못 내. 뭘 가? 요거. 이쁘지?
앞에 데려야겠다. 앞에 데려야 되겠다고? 아 저녁인데 그냥 대충 입고 나갔지 뭐 속에 입을 건데. 이렇게 점잖은 거? 한 번은요 제가 그냥 앉아있겠다 그래서 앉혀놓고 나왔는데 진짜 그 베란다 그 문 밖으로 애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. 그래갖고서 세상에 제가 들어갈 때까지 거기 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어요. 장애다 동생을 지금까지 시집 안 가고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혼자서 짓바라지 해가면서 일하면서 그런 언니가 없잖아요. 언니가요 우리 공주 보고 싶어서요. 빨리 와줘요. 한 거요? 예. 이거 이건데, 네 여기. 해줬다는 것보다 전에 못 해줬을 때 그게 미안해서 더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네요. 조금만 더 제가 철이 빨리 났던가 그러면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.